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그 12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인류가 사실상 이제 과학에 입문하게 된 것은 BC 한 3, 4세기경 정도로 이제 볼수 있을 텐데요. 헬레니즘 문화, 즉 이제 그리스 쪽의 이제 문화에서 철학의 한 분야로 자연 철학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실상 인류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문을 이제 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 과학은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제 그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 결과, 그 설계도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근거해서 그 창조의 질서를 이제 하나 둘 발견해 나가는 것이 사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학인데, 지금 현대 그 인류에게는 이 과학이 사실상은 이제 전능자가 된 상태죠. 즉 전능자의 섭리를 파헤치는 역할에서 본인 스스로가 전능자가 된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이제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멘토가 계속 이제 강조를 하지만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과학이 이 세상 권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현대인에게 있어서 더 롤드갓과 바이블이 얘기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상당히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그런 역할을 바로 과학이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사구문은 부사구입니다. 근데 이 분사구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분사구문이고 하나는 과거 분사구문이 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뒤에 플러스 알파 아예 이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본 문장이 들어옵니다. 이때 실제 이 부사구의 역할은 이 문장 전체를 저기 수식하는 거예요. 원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지만 실제 이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분사구문이 주어를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뭐 분사한 S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이 분사구문의 내용을 해석한 다음에 그 말미를 한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의 S를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분사구문 다음에는 전명구가 대단히 많이 옵니다. 특히
과거분사 구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면구가 들어옵니다. 현재분사 구문은 문장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특히 과거분사 구문 다음에는 전면구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Translated into English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분사형이 쓰였으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 실제로는 주어 비동사가 앞에 쓰인 거죠. 주어 비동사 translated 이게 지금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into English 영어로 translated 된다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겁니다. 주절의 주어와 이 주어가 다르면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에서 의미상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하면 이 주어는 문의 주어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거를 생략한 상태에서 영어로 translated, 번역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에서 얘기한 뭐뭐한 s라고 하는 구조로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es와 es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한 s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번역된 시는 would lose,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S죠? 예, 잃어버릴 수 있다. Its literary value. 그것의 문학적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lose의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ts는 it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만약에 여기다 컴마하고 its 이렇게 하면 이거는 is가 되는 거죠. is의 축약형이 되는 거고요. 컴마가 없이 s 하면 소유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의 문학적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승용 시인인가요? 예, 그 승무 절 그래서 스님들이 추는 춤을 승무라고 그러죠. 그 승무에 대한 그런 시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고이저워 나빌레라 이런 문장들이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리드미컬한 그런 미적 감각을 사실상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se, 이것들은, 이게 이제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계보가 쭉 나왔었죠?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비, 더 선즈 오브 레아의 아들들. 에 대한 계보이다. Which she 그녀가 bear 낳아준 onto 제이콥에게 in 파단 아람 파단 아람에서 메소포타미아죠. 예, 파단 아람에서 낳아준. 예,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선즈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수식을 하고 있지만은 컴마컴마로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With his daughter Tina, 그의 딸 디나와 함께. 그렇게 해서 All the soldiers of his sons.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를 통해서 난 모든 소우즈, 이게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지만 사람, 그러니까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자녀 of his sons and his daughters. 요게 뒤에서 앞에 소우즈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고요. 이 전체가 이제 주어로 명사 구가 되죠. were 33, 33명이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들이 제이콥 자손의 거의 한 반을 차지한 거죠. 아들 수도 총 12명 중에서 6명을 레아가 낳은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sons of God, God의 아들들은 이게 이제 세미콜론이 되면서 이 뒤가 사실은 여기가 이제 비동사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죠. 예, 지폰, and 하키, 수니, 에즈본, 에리, and 아로디 그리고 아렐리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있었다. 이건 갓의 아들들이 꽤 많이 낳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더 sons of 에셜의 그 아들들이 짐나, 이수아, 이수이, 베류아, 세라. 이 세라는 이제 딸이었다고 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아, 요 앞에 그 베리아라고 하는 그 아들, 에셜의 아들이 있었죠. 그 베리아의 아들들은 헤벌 그리고 말케어라고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조금 아까 앞에 나왔던 그두 사람, 갓하고 에셜은 are the sons of 지일파. 지파의 아들과 손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고, 이 지파가 누구냐면 whom are 레이븐, 제이콥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죠. 레이븐이 gave 준 to 레아, 레아에게. 이 레아가 누구냐면 his daughter, 그의 딸 레아의 시녀로 준 바로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 요 게이브의 목적어가 바로 이 훔이죠. 예, 이 훔이 지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즈,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she bear, 그녀가 bear 그 낳아준 unto 제이콥, 제이콥에게 낳아준 그 바로 이 디즈는 실제로는 지금 비동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예, 실제 여기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뭐뭐에 이르렀다. 16 souls. 16명에 이르렀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 sons of 레이처, 제이콥스 와이프, 제이콥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레이처의 그 아들들은 조셉과 벤자민. 이 바로 조셉이 지금 현재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그 조셉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투 조셉, 조셉에게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에서 were born, 태어나졌어요. 수동태죠? 누가 태어나졌느냐면 마나세 앤 에프라임, 마나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나진 거죠. 이게 주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누가 낳느냐면 아세나트라고 하는 그 어머니 이름이죠. 마나세와 에프라임의 아세나트가 낳았어요. 이 아세나트는 누구냐면 더 도로로 포티파르의 딸. 그러니까 이 아세나스와 포티파르의 딸은 동격이죠. 예. 근데 이 포티파르가 누구냐면 프리스트 오브 요 포티파르하고 제사장, 프리스트 오브 온의 제사장은 동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이 이집트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예, 이 바로 아세나뜨가 주어가 되는 거고, 요 베얼이 동사가 되는 거죠. 서술어, 그래서 언투 힘, 그 여기 힘이 조세프죠. 예, 그에게 낳아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 절이 되겠습니다. 낳아준 그 마나세와 에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선즈 오브 벤자민, 조세프의 친동생이죠. 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찰, 그리고 아쉬베어, 게라, 그리고 나만, 에이 많이도 낫네요. 앤드 로시, 무핌, 그리고 후핌과 알드라고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프와 벤자민에 대한 이들이죠. 이들이 are the sons of Rachel의 아들들이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레이처가 were born 낳아준 to 제이콥에게 낳아준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all the souls 그 인원은 were 14, 14명이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선즈 오브 단의 아들이 후심, 독자예요. 그리고 더 선즈 오브 납탈리의 아들이 제이저 앤드 구니, 그리고 제졸 앤드 슐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둘,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보았었던 그두 사람의 그 자녀들이 여기서 디즈죠. are the sons of 비하가 낳아준 아들들이었는데 이 비하가 바로 누구냐면 레이븐, 조세프의 외삼촌이면서 그 장인이었던 그 레이븐이 게이브, 준. 요 게이브의 목적어가 위치죠. 이 위치가 바로 비하를 나타내는 거죠. 언투 레이처에게. 이 레이처가 누구냐면 히스 도어럴, 그의 딸. 요게 지금 동격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 바로 비하죠. 예, 비하가 베얼 낳아줬어요. 디즈 지금 앞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언투 제이콥에게. 그렇게 해서 이 all the souls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월 세븐 일곱 명에 이르렀다. 사실 이제 시녀들조차도 레아의 시녀가 레이첼의 시녀보다 더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번성하는 유전자를 레아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더소우즈. 그래서 이제 이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게 문장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 여기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여기 빠져 있어요. 이오 또는 더 소우즈가 여기에 주어인 거죠. came, 간,
and with Jacob. 제이콥과 함께 into Egypt, 이집트로 간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위치절에서 나타내는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역시 위치도 관계대명사절을 이끌고 있죠.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고요. came out, out of his loins, 그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오더 소울즈예요. 그래서 요 데트부터 이집트까지 하고 요 위치부터 로인즈까지가 모두 이 오더 소울즈를 이렇게 그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비사이드스 제이콥스 선즈와이브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이콥의 자부들,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난 사람들만을 올이라고 할 때, 이 오더 소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월 three scores and six 66명이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고 했고요. 요 오더 소우죠. 이 오더 소우즈가 바로 요 오더 소우즈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콜은 20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더즈가 12인 것처럼 스콜이 20이니까 3스콜이면 60이죠. 66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sons of Joseph, 조세프의 아들들, which were born him in Egypt. 이집트에서 낳아진, 실제로 이제 형용사절이지만 이게 그 삽입어구로 지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were, 여기가 이제 서술어가 되죠. were two souls죠. 두 명이었다. 그래서, 앞에 66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명. 해서 68명이 되고, 제이콥 본인이 69명, 그리고 조세프 해서 70명이 되죠. 그러니까 All the souls of the house of Jacob, 제이콥의 집안의 모든 사람, which came into Egypt, 이집트로 들어간 는 월, 이 All the souls of가 주어가 되고 요게 서술어가 되는 거죠. 월 threescore and ten, 70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콥이 센 보냈어요. 누구를? 주다를 보냈어요. Before him, 그가 가기 전그 앞에 unto 조세프에게 to direct his face, 그의 얼굴을 direct 곧장 가서 보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석이 되지만 실제의 내용은 그의 지시를 받기 위해 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투 고센. 고센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 그들은 케임 가게 됐어요. 인투 더 랜드 오브 고센.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조세프는 메이드 레이디. 이거를 하나의 타동사로 보세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삼형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얘를 V로 보고 사역동사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O로 보고 얘를 OC로 봐서 O 형식으로 가도 되는 문장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타동사로 보고 His carryout 해서 얘를 O로 보세요. 해서 삼형식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hey went up 올라갔어요. To meet Israel에서 이게 they가 아니고 he네요. 조세프네요. 예, 조세프는
그 마차를 준비를 시켜서 올라갔어요. To meet Israel.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가 누구냐면 his father, 그의 아버지죠. 여기 동격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To 고센, 고센으로. 그리고 presented himself. 여기에 he가 생략돼 있죠. 예,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himself, 그 스스로가 unto him, 아버지에게. 그리고 he, 예, 그가 회원, 매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매달렸다. his neck, 그의 이 목에 매달렸다. 그리고 he 생략됐죠. wept, 울었어요. on his neck, 그 목에 매달려서. good while, 이게 상당한 이란 뜻이에요. 상당한 while, 시간 동안.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15개의 문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형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